제가 바람 소리가 오고 싶으면서 소리를 들어줬거든.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뭘 했냐면 에피소드 하나 기억나. 뭘 뭐 했다? 시간을 돌려서 뒤로 가자는 소리 들었어. 그리고 또 뭘 뭐 잘못했다? 근데 시간 돌리는 게 기억이 없잖아. 또 시간 또 돌리자고. 계속 하루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손을 한 대여섯 번 시간 돌릴 거야. 사람 들고 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? 그럴만하네. 어 근데 진짜 이쁘다. 왜 이렇게 힘이 없다 막 이렇게 또 기억이 나. 바람돌이가 힘들어하고 막 쓰러질라 그러고 이해가 안 가고 바람돌이 난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.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. 여기 예쁘다고? 언니 취향 참. 왜냐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서 좋은 거야. 정감이 있어서. 아 이게 정감이 있다고? 어, 저쪽에 건물 오래된 것도 많고 포스트샵 봤어? 어 오래된 거는 좀 뭐라 빈티지 맛이 나더라고. 나는 이런 게 좋아. 이런 거 새로 지은 건물. 아 진짜? 괜찮아. 취향 각자 존중하도록 하자. 어 나는 오래된 건물에 안에 사는 것만 힘드시기만 돼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오래된 건물도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있어. 없진 않아 있긴 해. 우리 방은 약간 방문 느낌보다는 살짝 거실 같은 느낌이 나이폴이야. 저게 뭐야? 어 이거 예쁘다. 어. 원래 영국에 가면 시계 찍거나 뭐 그런 거 다 보이지 않지. 여기
진짜로 그때는 1년 내내 화창했다. 막 젖은 날이 거의 없고 비가 잠깐 오고 그 해는 진짜 1년 내내 날씨가 매일 놀 수 있는 날씨구나. 너무 즐겼거든. 너무 즐겁게 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운동하고 막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엄청난 사이드이펙트가 저기 그 킹즈랜드를 우리 조금 전에 그러니까 GP를 만약에 기차를 타고 오려면 CTX 타야 되는 거네? 그지? 노스앤온이 기차가 없어. 그러니까 그게 왜 너무 저가 운전하는 거? 아니 기차 타고 한번 와봐도 재밌겠다 싶어서. 노스앤 기차가 없는 걸? 그럼 왜? 그러니까 여행한다 생각하고 배 타고 기차 타고 한번 가보는 거지. 아니야 여행은 딴 데 가자 언니. 지금 별로 없어. 저기 버켄헤드 선착장에 차 대놓고 배를 타고 시티에 나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보는 거지. 돈을 많이 들인다. 그리고 요새 하프 프라이스잖아. 들어가면 되겠지 뭐. 연결이 다 되기는 할 것 같은데. 되기는 할 것 같아. 일반적이지 않지만 가능하다. 문제는 없다. 오케이 잘 세웠어. 더 귀찮게서 미안. 괜찮아. 더 좋은 곳 가자는 건데 많이. 뭔가 의심이 들어가고 있군. 약간. 대로 가면 안 될까? 내는 모르잖아. 그렇지. 여기는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?
이게 웨스턴 스프링스일 것 같아. 아, 저걸 수도 있겠다. 어, 기차랑 움직이고 네, 이러는 거지. 여기다 세워볼까? 여기다가? 너무 멀, 그럼 들어가서 세우자. 이거 너무 멀잖아. 어디 저 안으로 들어가서? 그냥 쭉 언니 그냥 거기다 세우고 가면 제일 편해. 쭈에다. 되게 액션 배우 같았어. 이렇게까지 걷고 공간이 많았나 보네. 이제 그리고 걸려. 앞으로 이제 갈 건가? 뭐가?